제가 지난 시간에 뵀을 때는 이 브랜드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왜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케팅을 잘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다루는 것인데, 마케팅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 브랜드와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깊이 있게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브랜드 디자인 경영 이렇게 써놨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브랜드 디자인 컨셉 경영. 오늘은 주로 컨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브랜드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브랜드를 너나 할것 없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 단체나 브랜드를 많이 다루지만은 사실 성공하는 확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골치가 아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브랜드를 키워서 만들어서 잘 키우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은 사실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드가 브랜드다워야지 브랜드가 되는데, 브랜드답지 않고 흉내만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원리. 그래서 이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하면서 아주 강조를 했던 부분이 브랜드라는 것을 성공했다라는 그 성공의 개념은 내가 뭔가를 많이 팔게 됐다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이 파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다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팔아서 1원 남기면서 많이 파는 것보다는 브랜드 마케팅은 하나를 팔아서 1,000원, 10,000원을 남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단기적인 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로 다 이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브랜드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장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이 있는데 맨 밑에 뭐가 있으냐면 매스, 이렇게 대중상품들이 있는 시장이 있어요. 대중상품들. 그냥 저렴하게 누구나 쉽게 살수 있는 그런 대중상품들이 있는 시장이 있고, 조금 위에 올라가면은 프리미엄 상품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고급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더쪽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요? 럭셔리 상품,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하이엔드 상품이라고 그래요. 맨 꼭대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이엔드 상품, 명품 상품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큰 기업들도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동안은 이런 대중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면서 기업이 돈을 벌었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유통혁명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전같이 그냥 이런 소매점이라든지 뭐 백화점에서 파는 거 이것만 가지고서 장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트라는 것들이 전체 유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온라인 쇼핑만 하더라도 지금 오프라인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유통 구조가 막 바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은 기업 예전에 내가 우유를 만들어서 또는 라면을 만들어 가지고 팔던 것이 마트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마트가 뭘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듭니다. PB 상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은 자기네 유통회사니까는 그쪽에서는 OEM 줘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마진을 조금만 붙여도 돼요. 자기네 매장에서 파는 거니까. 근데 일반 기업들은 여기다가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는 유통 마진 또 줘야지, 자기네 마진 붙여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돼 있어요. 유통회사들이 전체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할수 없이
이 대중 상품을 팔아가지고서는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할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시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고급 제품 시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뭐든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데가 철렁탕 가게를 하더라도 이 가격 갖고서 이제 경쟁하려고 그러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경제 구조가. 이제는 내가 설렁탕 가게를 하나 차린다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고급화 시키느냐 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설렁탕 5,000원에 파는데 나는 8,000원에 팔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 시장을 버텨내지 못하면 많이 팔고 밤새도록 그냥 음식 준비하고 고생은 죽도록 하고 돈은 못 벌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 시장에도 있으면. 그래서 브랜드 전문가 학교를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 시장에서 놀기 위해서 이걸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공부가 돼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 시장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프리미엄 상품 시장으로 다 올라가기 위해서 브랜드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데 이 대중 상품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품질하고 가격만 중요해요. 품질은 웬만해. 근데 가격이 저렴하네. 그러면 사는 게이 시장 상품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프리미엄 시장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일로 올라가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품질하고 가격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품질하고 디자인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세상에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에 그런 제품은 없어요. 이거 디자인은 굉장히 후지지만 고급이에요. 이런 제품 봤어요? 없어요. 책상 이거 디자인은 후지지만 이거 굉장히 고급입니다. 이 의자 디자인은 후지지만 고급입니다. 요 핸드백 디자인은 아주 촌스럽고 후지지만 이거 고급 제품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고급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디자인입니다. 품질 플러스 디자인. 이거 그래서 이 유통 구조가 변화되고 하는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기업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거리는 거예요. 고급이 되기 위한 조건. 이것이 이제 품질 플러스 디자인입니다. 이제 명품 쪽으로다 가려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명품 시장에 지금 진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명품 브랜드, 럭셔리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럽의 문화라는 것은 귀족 문화였습니다. 그죠? 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작, 백작, 뭐 밑에는 저 서민들 있고 쫙 계층이 있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나중에 이 현대화가 되면서 이 귀족 문화라는 것이 붕괴가 되니까 기존의 귀족들이 자기가 귀족스럽다라는 것을 갖다가 옛날에는 직급이 공작 뭐 백작 이런 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거 없애버리니까 뭔가 표시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런 명품 브랜드로다가 그거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화 자체가 미국 문화라는 것은 귀족 문화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실용 문화입니다. 실용주의. 그리고 모두가 그냥 다 평등해요. 그 정신, 청교도 정신 가지고 시작이 된 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 대중문화다 보니까 대중 브랜드는 다 미국 브랜드예요. 여하튼, 근데 이런 이제 프리미엄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 이런 걸 공부하는 건데,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기 위한, 프리미엄 고급 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을 보통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웰 디자인. 디자인이 좋지 않으면 고급일 수 없다. 그래서 디자인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웰 엔지니어. 기술적으로 다 좋아야 된다.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다 좋아야 된다. 세 번째, 웰 크래프티드. 크래프티드라는 건 뭐냐 하면 장인이 손으로다가 하나하나 만들었듯이 아주 섬세한 걸 얘기를 해요. 장인들이 한땀한땀 손으로다가 만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고급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섬세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이셔츠를 사러 가면은 항상 이제 오늘은 어떤 걸살 것인가 제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갑니다. 오늘은 좀이 위쪽 거, 이 비싼 거, 이거를 사야지. 많이는 못 사죠. 한두 개 사는. 그렇게 가는 날이 있고 어떤 때는 여름 같은 때는 신와이셔츠가 그냥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획상품 같은 거 이렇게 살아갑니다. 백화점 가면 기획상품 있잖아요. 이렇게 쫙 좌판에다 놓고 파는 거. 기획상품 그렇게 이 아래급 제품하고 우회급 제품하고 차이점이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그죠? 다 신세계에 있었는데 어떤 게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 사가지고 늘 느끼는 건데,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단추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잖아요. 기획상품을 사면은 꼭요 박음질이 이것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다 가위로 다 다듬어야 돼. 섬세한 부분에서 조금 약해요. 예? 근데 이 조금 이제 좀 무슨 어디 행사 가든지 파티 갈때 입으려고 이제 조금 비싼 거 이제 사는 와이셔츠. 이거는 아무리 미리 다듬어서 쓰려고 눈을 비집구석 쳐다보더라도 없어요, 그게. 섬세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이런 것들은 딱 보면은 아주 구석까지 보더라도 아주 말끔하게 이렇게 잘 처리가 돼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우리나라 거랑 비슷해, 그죠? 근데 꼭 요런데 요 마감 한 대로 이렇게 보면 이 거칠거칠 뭐가 이렇게 손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마감이 잘안돼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싸요. 그리고 싸더라도 이해를 해요. 그죠? 싼 거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 이런 거 패션 제품에서 그런 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제품이 되기 위한, 고급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다가는 디자인, 품질, 그 다음에 섬세한 데서도 놓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진짜 놀아도, 그리고 뭐 선물 들어온 갈비, 저 하도 먹었더니 속도 느글느글해가지고 마지막 날 점심은, 연휴 마지막 날, 어저께 그냥 마지막 날 점심은 좀뭐 개운한 걸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저기를 먹으러 갔어요. 초계국수. 초계국수 아시죠? 그죠? 그 겨자도 넣고 해서 좀 새콤하잖아요. 그래서 아우 이거 먹으면 좀 그동안 좀 고기 먹은 게좀 니글니글한 게좀 개운해질까 싶어가지고 그걸 먹으러 갔어요. 나 같은 생각을 했는지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인 아저씨가 이제 손님이 많으니까 그냥 막 열심히 서빙하느라고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매장도 깨끗하고 다 괜찮아요. 그 주인 아저씨도 참 열심히 하더라고. 뭐 머리도 잘 빗으셨고 다 옷도 그냥 그럴듯하게 입으시고 다 열심히 하는데, 딱 내가 뭘 봤냐면은 옆에 와가지고 주문하고 이렇게 가는데 운동화를 신고 계신데, 야, 이 운동화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다른 데는 멀쩡한데 그한번 그게 보이니까 이 아저씨 내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계속 하면 운동화만 보여. 예? 운동화만 보여.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 집은 이제 고급집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먹을 거 없으면 그냥 한번 가는 집일지는 몰라도 내가 찾아가는 집이 될 수가 없더라. 그 작은 거 본인이 뭐내 운동화까지 누가 보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옷도 잘 입으셨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운동화가 보니까는 이게 빠른 지가 사가지고 한 번도 안 빠른 것 같아요. 때가 꼬치시하게 묻은 걸 그걸 신고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왠지 모든 게다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세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고급이 될수록 웰 브랜디드, 브랜드화가 잘돼 있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만 품질을 얘기하지 않고 브랜드를 얘기를 해요. 그죠? 브랜드를 얘기하면 그냥.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집에 아령을 갑자기 하나 산거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이거입니다. 이거 핑크색.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들던 아령이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매장 지나가다 너무 예뻐서 어우 이거 뭐야? 어우 집에 갖다 놓으면 참 예쁘겠네 해가지고 산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잘안 해요. 근데 그냥 집에 이렇게 거실 옆에다 놔뒀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이 옛날 이런 거로 아령을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이거 어우 나 이거 야 너무 예쁘다고 산 거예요. 이건 뭐 예쁘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파는 데 가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은 왜 옆집에서는 뭐 10,000원인데 여긴 12,000원이에요 막 까탈로운데 이거 너무 예뻐서 사는 거는 얼마예요 이거?
2만 원이야. 아, 예, 그냥 주고 나와. 이런 그이 디자인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렇게 가격을 프리미엄화 시키는데 조금 더 올리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갖고 싶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가격을 더발수 있다. 왜? 가격 민감성이 둔화되어 예쁘면. 정말 예쁜 상품을 만나게 되면 이걸 막 깎아야지 이런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이 시대의 마케팅을 얘기를 할 때, 마케팅의 이 시대의 큰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흔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감성 마케팅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감성 마케팅. 소비자한테 이성적으로다가 뭔가 설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제품은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막 이성적으로다가 다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 감성을 자극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은 항상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성과 감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항상 이기는 것은 감성이 이긴다. 감성이 이겨요. 야, 매장 이렇게 막 퇴근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오! 이거 뭐야? 새로 나온 스커트가 하나 딱 매장에 걸려있는데, 이거는 완전 그냥 나를 위한 디자인 같고, 나를 위한 컬러 같아. 막 미치겠어. 야, 너무 예쁘다. 이성이 이제 막 활동을 합니다. 야, 잘 생각해봐. 너 지난달에 긁은 게 얼마야? 홈쇼핑에서 두건 긁었지, 뭐였지, 뭐. 와, 너 이번 달엔 안 돼. 이성은 결론을 내렸어요. 안 돼, 이번 달은 안 돼. 안 되지.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막 갖고 미치겠어. 너무 예뻐. 내일 지나갈 때는 분명히 저거 없을 것 같아. 누군가가 갖고 가서. 감성은 또막 그냥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래. 이럴 때 부딪히면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항상 이럴 때는 감성이 이기더라. 이런 얘기죠. 가다가 안 돼.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결국은 감성이 이겨요. 그죠? 옛날 데이트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다 오늘 세 번째 만나는 거니까는 절 때로 손 붙잡고 걷자고 그래도 내가 손을 줄수 없어. 그러면 내가 너무 시시한 여자로 느껴질 거야. 이성적으로는 딱 그러는데 딱 만나서 있다 보니까 그냥 막 감성이 허물어져. 그죠? 와, 이렇게 만나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키큰 사람을. 항상 감성이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성으로다가 이 사람을 유혹을 할 것이냐, 감성으로 유혹할 것이냐는 답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자꾸만 이런 감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1세기에는 특히나 21세기 들어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요즘에 보셨죠? AI하고 뭐저 우리 이세돌하고 막 바둑 붙는 거죠. 이세돌을 핸드폰에 저 사진을 같이 막 이세돌하고 찍은 사진 갖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그때 그 경기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같이 만나가지고 몇 시간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눈 일이 있어요. 야, 정말 힘들더나? 그랬더니 정말 힘들더래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그때 자기가 한 판을 그래도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앞으로는 죽었다 깨도 자기는 못 이긴대. AI를.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처음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쟤는 계속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막 커가는데 자기는 이제 정체돼 있잖아요. 지금 실력 크는 건 아니거든. 이제 실력 줄지 않게 유지하는 거지. 요즘에 드랩에서 여러 가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과학기술의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인간이 왜 점점 이렇게 감성화되느냐, 왜 감성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제 밸러스트 이론이라고 하는데 균형론입니다. 인간은 항상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요. 인류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이 너무 악해져요. 그냥 막 해져가지고 그냥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토막을 내서 죽이고 한두 명 죽이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야. 그죠?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냥 다다다다다 가지고 몇백 명 한꺼번에 쏴버려야지 뉴스에 나오고. 세상이 너무 악해지면 악해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막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또 막 벌어져요. 또 너무 선해지면은 또 이게 또 악이 생겨요. 이게 그냥 균형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런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막 받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요즘 핸드폰 저거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게 너무 편한데 한편으로는 두렵지 않아요? 야, 이게 앞으로 몇 년쯤 지나면 혹시 우리가 이런 컴퓨터의 노예로 다 인간이 그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노예가 돼서 사는 거 아닌가? 이미 우리는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기술 문명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 노예가 아닌가 긴가 확인해 보려면요. 여러분한테서 핸드폰 이거 제가 뺏어가지고 요거 3일 동안만 압수입니다. 그래버리면 거의 숨을 못 쉬어요. 3일 동안 이거 제가 뺏어버리면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 떨어졌을 때 증세가 나타날 거예요. 앉아보자. 내가 오늘 지금 뭐 해야 되지? 톡이 왔어야 되는데. 뭐 앉아보자. 그러면. 핸드폰 하나만 뺏어내도 그죠? 이미 우리는 기술 문명의 중독자로 살고 있어요. 마약보다 더 심한 중독자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밸런스트 이 균형론에 의해서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기술 문명의 노예로다가 살아가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자꾸만 또 커지는 겁니다. 한쪽으로. 인간답다라는 게 뭐예요? 기술이 할 수 없는 창의적인 거, 예술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문화 이런 쪽에서 자꾸만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우리가 자꾸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름다움을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감성 마케팅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하면서 감성 요소를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감성 마케팅을 아주 쉽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감성 마케팅은 오감을 활용하는 마케팅이다. 감성의 감자가 뭐예요? 느낄 감자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느끼는 게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돼 있어요. 오감이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돼 있어요. 느끼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마케팅이 감성 마케팅인데 어디를 통해서 느끼냐? 오감을 활용하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항상 이런 거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중에서 야, 냄새를 활용할 거 없을까?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중고 자동차 파는 데들 큰 데들 있잖아요. 왜? 서울에다가 아마 장안평 같은 데 굉장히 큰 그 중고 도매 자동차 도매 그 있잖아요. 미국에서 한 그 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례가 뭐냐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누가 와서 특강을 했어요. 저처럼 특강을 했는데 이 오감을 활용하는 감성 마케팅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더니 거기에 이 중고 자동차 그 판매하는 그 거기 사장님이 한 분이 와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때는 단순한 게 좋아요. 오감을 활용을 해라고 우리 뭐 할 거 없을까? 중고 자동차 파는 곳인데 거기 사장님이 오감을 갖다가 이 중에서 뭘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응? 시각? 응. 예쁘게 칠할까? 자동차? 뭘 활용했을까요? 이 사람이 대박이 나가지고 바로 한 달 뒤서부터 매출액이 4배가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전역에 이게 아주 오감 마케팅의 그 사례로다가 막 등장을 하는데, 뭘 했냐 하면은 그걸 했어요. 중고자동차 파는 회사라는 게 뭐야? 누군가 중고차 갖고 와서 이거 사죠, 이제 이 사람한테. 사가지고 대충 이렇게 정비할 거 정비하고 세차할 거 해가지고서 내놓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사가지고서 여기다가 냄새를 활용을 했어요. 무슨 냄새냐면 새차 뽑으면 나는 냄새 있죠, 왜? 비닐 냄새. 좋은 냄새는 아니야, 그죠? 뭐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그 냄새 없애려고 뭐뭐 뭐 일부러 그래서 담배 핀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고 뭐그 냄새 화학물질 냄새가 싹 나잖아요, 비닐 냄새 같은 게. 근데 그 냄새가 참 미묘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냄새가 독해서 싫으면서도 그러나 새 차다라는 그런 기분에서 누가 친구 타면은 미안해 냄새 나지? 이거 냄새가 안 없어지네. 그 얘기는 뭐야? 나새차산거 알지? 이 얘기거든, 그죠? 중고차를 타는 사람도 경제적으로다가 조금 뭔가 내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중고를 사는 건데, 마음은 늘새차 같은 차를 사고 싶잖아요. 이게 중고차 사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거 한번 앉아봐도 되죠? 아 그러면 다 앉아봐도 새차 냄새가 싹 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 중고차 사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딱 앉아보니까 새차 냄새가 탁 나니까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야, 누군지 돈이 되게 급했나 보다. 냄새도 아직 안 빠졌는데 벌써 중고차로 다 내놨네.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지, 이 사람은 그냥 차 뽑아가지고서 그냥 어디 출장 갔다 왔나, 장기 출장 갔다 왔나, 그냥 안쓴 건, 그대로 안 썼나 보다. 왠지 이 차가 새 차처럼 잘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게요. 이게 확률이 10명이 왔다가 1명이 하는 것이 4명이 하는 거로다가 계약하는 거로다가 늘어나 버린 거야. 매출액 4배라는 것은 이건 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죠? 흔한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감성 마케팅에서 뭐 하나를 활용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렇다면 뭐를 활용해야 할까? 촉각을 활용해야 할까? 우리 집에 내가 동네에서 커피숍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촉각을 활용할 건뭐 있을까? 얼마 전에 또 요번 연휴 때또한 번은 저 청계산에 가가지고, 청계산이 아니라 저 서울 대공원 있죠, 동물원. 그거 가면 둘레길이 있어요, 산행길이 있어. 근데 거기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중간에 여기서부터는 맨발로 걷는 길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참 동안은 너무 거기는 흙이 이렇게 고르게 잘돼 있어가지고 맨발로 걸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커피숍에다가도 이렇게 오솔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흙을 쫙 여기 청계산 흙을 갖다 쫙 깔아놓으면 손님 오는 사람들 불편하게 일부러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이렇게 바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마치 자연에 와가지고 차 마시는 것처럼. 요즘에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냥 커피숍 내가 친절하게 잘해봐야지. 커피 맛있는 거 어디서 잘 올려 갖다가 팔아야지. 이거 갖고서는 안 되거든. 뭔가 특별한 경험이죠. 그럼 촉각을 그런 식으로다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건 제가 그냥 예로다 들어드리는 거예요. 뭐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오감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 오감 마케팅과 이것이 브랜드화 될 때, 브랜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의 의미이고 상징인 거예요, 그죠? 오, 거기 맨발 벗고 들어가서 그 자연처럼 즐기는 커피숍. 뭔가 의미고 상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브랜드지. 이름이 뭐냐가 그게 브랜드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이런 것을 밑에 깔아놓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정말 이제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은 반드시 요거는 명심을 해 주셔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5분만 쉬면 어떨까요? 5분만? 네, 5분만 딱 쉴까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내가 무엇을 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릴까?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뭘 파는지도 모르고 파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자기가 뭘 파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뭘 파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쫙 이렇게 이제 특강을 하게 되면 오면은 물어봐요. 뭘 파십니까? 당신 회사에서는 뭘 팔고 계십니까? 라고. 저희 회사에서는 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무슨 뭘 팔고 계십니까? 저희는 패션, 옷을 팔고 있습니다. 뭘 파십니까? 저희는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한테 뭘 파십니까? 아, 저는요, 콩나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자기가 뭘 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 판다고요? 자동차 파는 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콩나물 판다고요? 콩나물 파는 사람들 널려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소비자들이 당신한테서 콩나물을 산다면 그 콩나물을 사는 것인지, 당신한테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사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What do you sell? 당신은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뭘 팔고 있습니까? 브랜드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파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그걸 설정하는 것부터 브랜드 마케팅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뭘 파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브랜딩이고 뭐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잘못 흘러가가지고 브랜드 네임 마케팅을 하게 돼요.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브랜드의 생명 부분이 바로 이 내가 무엇을 파는 것이냐, 이걸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컨셉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랜드 컨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브랜드 컨셉이라는 것이 브랜드의 심장 부분이고 생명 부분입니다. 이거를 빼놓고 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What do you sell? 당신이 파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이거 없이 뭐를 어떻게,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서 브랜드 컨셉 만들기.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등식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등식구조. 등식구조라는 게 뭐예요? 이쪽이 좌변, 우변 그러죠? 이퀄 가지고. 왼쪽 이퀄 오른쪽.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등식이고 이게 서로 다르면 부등식이에요. 이 X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액세서리 이퀄 X 이렇게 버리면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저 주회수 375번 뭐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냥 부르기 위해서 쓰는 거지. 우리 뭐였죠? 우리 시흥시 브랜드가 뭐였다? 바라지. 이퀄 뭘까? 에? 시흥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 팔고 있네. 잃어버리면 브랜드가 아니다. 이거지. 바라지 이퀄 뭐냐? 이걸 갖다가 명확화시켜야 된다. 명확화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등식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고, 제가 이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 도표가 많이 나와요. 삼각형 이렇게. 이걸 제가 옛날에 급해서 한번 써먹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 제 책에다 이렇게 써놨더니 다른 교수들도 이제 이렇게 책 쓰면서 이게 제일 쉽게 이해하기가 쉬운지 요 도표를 많이 응용을 하더라고. 옛날에 여기다가 나도 특허를 받아놓던지 그럴걸. 근데 요즘에 저도 회장 같은 마음으로 너렇게 그래 나도 써라. 이게 쉽게 이해가 된다면 누구라도 써도 좋다. 그래서
뭐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네임을 쓰고 이퀄 뭐 이렇게 등식으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제일 쉽고, 아니면 조금 더 예쁘게 하려면 삼각형을 딱 그려가지고 위에다가 내가 파는 거 액세서리 브랜드 네임 이쪽에 딱 쓰고 이쪽에 컨셉. 컨셉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내가 20초 안에 다른 수많은 액세서리 중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 뭘 할까? 요 문구를 요거를 딱 정해놓으면 이것이 브랜드의 생명이고 핵심이에요. 이게 브랜드. 여기 적어가는 요 왼쪽에 적는 요 내용이 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풀무원 그러면 친환경식품이라는 의미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브랜드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알려졌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컨셉을 이제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아까 벌써 토론하시면서 보니까 벌써 고객 니즈라는 표현들을 막 쓰고 계시던데, 굉장히 중요하죠. 마케팅은 고객 니즈를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는 거니까, 이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등식 구조를 만들시든 삼각형을 쓰든 컨셉이라는 걸딱 내가 설정을 했다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우선 고객 니즈와 부합이 되는 거냐. 고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니즈가 없는데 내가 그냥 이거 만들었다. 어느 고객들, 수많은 고객들은 차를 살때 안전한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객들이 이만큼 있거든. 그 니즈가 있다 이거죠. 그건 니즈처럼 고객의 니즈와의 부합성, 그다음에 경쟁자와의 차별성, 또는 제품 기업과의 연계성, 유기농이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유기농 좋아할 거야 그래가지고 유기농이라고 쓴다든지, 또 파는 기업이나 파는 사람의 이미지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를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이 브랜드를 완성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은 우리의 서비스를 팔든 우리의 제품을 팔든 뭔가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파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파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학생들 보고 그래요. 면접 보러 가더라도 오늘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를 딱 정해놓고 가라. 가가지고 저는요 뭐도 뭣도 잘하고요 뭣도 잘하고요 뭣도 잘하고 그러면 그럼 넌 떨어진다. 한 가지 컨셉으로 가라. 그리고 취업 준비 자체도 컨셉을 분명히 해갖고 가라. 나는 언어의 소질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가가지고 5개국어 할수 있습니다. 그거로 다 승부를 내든지, 다른 거다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언어 능력만 키워가지고 그거로 다 승부를 내든지. 그래서 요번에 또 저기 그 양평 쪽으로다가 춘천 가는 게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이 가는 길에 국도에 옆에 보면 쫙 이렇게 카페들이 골목골목 이렇게 숲속에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군데가 너무 예쁘게 써놨더라고. 주인 아저씨 인상이 너무 좋은 카페 이렇게 써 있더라고. 저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 막 망설이지. 수많은 카페들 그냥 막 스쳐 지나갔는데,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따가 오다가 시간 되면은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집은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저 컨셉이 있어요. 그냥 커피, 맛있는 커피, 이건 다 똑같은 소리고, 커피 파는 집이고. 이 사람은 뭘 파는 거야?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상을 팔고 있는 거야. 들어갔는데 진짜 주인 아저씨가 대화 나누니까는 후덕하게 웃으면서 대화 나누는 게 너무 나하고 코드가 맞아. 그럼 단골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뭔가 컨셉이 분명한 것이 비즈니스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농담처럼 얘기했듯이 무슨 뭐 맨발로다가 들어가가지고 자연 체험을 할수 있는 카페를 만든 이런 게뭐 컨셉이 분명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다양성의 시대, 너무 이렇게 지금 넘쳐나가는 과잉성숙 시기에는 정말 내게 파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브랜드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 생명인 브랜드 컨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또한 10분 정도가 오버가 됐네요.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은, 그래서 아마 여쭤보면은 제 이메일이나 그런 걸 드릴 테니까 문자나 이메일로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시간이 지나서 질문을 안 받을 테니까 나중에. 이름 짓는 것이요. 네이밍. 네이밍. 요즘에 정말 힘들어요. 우리 저 박재훈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겠지만, 요즘에는 좋은 이름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좋은 이름을 찾는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진짜 이렇게 착 만들어가지고 이름 딱 만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면은 벌써 이미 또 있어. 비슷한 게 있어도 안 되잖아. 유사한 게 있어도 안 되잖아. 똑같은 게 있어도 당연히 안 되고. 그래가지고 등록 가능한 브랜드 네임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야지. 이제는 막 만들어가지고서는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다 있다고 봐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